춘천시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재난재해 현장에 사용하기 위한 특수 드론을 개발했습니다. 초소형 열화상 카메라까지 탑재해 구조와 구급은 물론 수색부터 물자 수송까지 다양한 분야에 투입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추운 날씨에 재기능을 못하는 배터리 문제 등 상용화를 위해선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최유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난 현장에 보낼 구호 물품을 실은 드론이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150m 상공을 시속 45km로 이동해 정확한 위치에 물품을 내려놓습니다. 드론이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는 무게는 약 4kg. 왕복 10km까지 이동이 가능해 폭설이나 폭우 시에도 산간 오지를 누빌 수 있습니다. 수동으로 조정이 불가한 지역은 드론의 이동 경로 등을 컴퓨터에 입력해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춘천시와 강원정보문화진흥원 등이 도내 처음으로 개발한 재난재해용 드론입니다. 야간 조난자 수색을 위한 2.4kg의 초소형 열화상 카메라도 탑재했습니다. 구호와 수색은 물론 산불 예방과 가축질병 예찰 활동 등 활용 범위는 무궁무진합니다. 산과 호수로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환자라든지 조난자가 발생됐을 때 주야간으로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드론 시연의 도중 영하권의 날씨에 드론이 맥없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배터리 같은 경우가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 밤새 많이 차가워져가지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우려를 했었는데요. 아마 이제 비행 중에는 더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약간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드론으로 구호 물품을 특정 지점에 투하하기 위해서는 땅 주인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지원 뉴스 최유찬입니다.